얘는 네 개, 얘는 두 개잖아. 얘가 얘한테 1을 건네주면 되잖아. 다리를 건네줘? 그럼 반반하면 되니까. 아, 그럼 똑같아지니까. 이렇게 푸는 건 생각 못했는데? 포하고 오리가 합쳐서 10마리야. 근데 다리가 합치니까 30개야. 오, 너무 쉬운데? 소 5마리, 오리 5마리. 어떻게 풀었어? 상식이 묘표잖아. 끝까지 이걸 다 더해가지고 10마리인데 30개라면 얘는 4개, 얘는 3개잖아. 2개? 그럼 뭐, 네, 2개, 2개잖아. 얘가 얘한테 1을 건네주면 되잖아. 다리를 건네줘? 그럼 반반하면 되니까. 아, 그럼 똑같아지니까? 그러면 한 마리당 3개씩 있으니까 10마리가 딱 된다, 이 말이지? 이렇게 푸는 건 생각 못했는데? 근데 형은 그렇게 했으니까 잘했어. 아빠가 이거를 어렵게 설명을 해줄 때 잘 봐봐. 소랑 오리는 합쳐서 10마리잖아. 소가 동그라미 말이고 오리가 네모 마리가 있어. 그러면은 동그라미랑 네모랑 합치면 얼마야? 10마리. 그걸 식으로 한번 표현해봐.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는 얼마야? 10. 그치? 알겠지? 이거면 이 다리가 30개라는 걸 해보자. 소는 다리가 몇 개야? 4개지. 한 마리가 4개지. 그러면 소가 동그라미 말이 있어. 그럼 다리는 몇 개가 있는 거야? 동그라미 말이 있으니까. 한 마리면? 4개. 4개. 두 마리면? 8개. 8개. 세 마리면? 12개. 그러면 동그라미 말이면? 한 개면? 한 마리면 4개. 두 마리면 8개. 세 마리면 12개야. 어떻게 했지, 이거? 1을 4로 바꿨어. 1을 4로 바꾸고 2면 8개고 3면 12개잖아. 그럼 어떻게 한 거야? 한 마리당 4개씩 더한 거지. 그럼 동그라미 말이면 몇 개인 거야? 한 마리당. 동그라미 곱하기 뭐라고 할까? 4. 4. 오리는 네모 말이야. 야, 오리 다리 다 합치면 몇 개야? 2개. 그냥 2개? 네모 곱하기 2개. 네모 곱하기 2개. 얘네 둘을 합치니까 몇 개래? 30개. 그럼 여기 어떻게 돼야 돼? 더하기. 더하기. 동그라미 곱하기 4 더하기 네모 곱하기 2는 30이라고 쓰는 거야. 아빠 이거 알려준 적 없지?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럼 봐라. 아빠가 이제 서비스 한번 봐봐. 소 더하기 오리가 5. 이렇다고 해보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이거는? 소 더하기 오리는 몇 마리? 5마리. 이건 뭐야, 이거는? 아빠 이거 뭘 표현한 거야? 아하, 소가 다리가 4개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별 동그라미로 표현한 거고. 그게 4개 있어야 돼. 그다음 거기다가 더하기 네모가 2개 있어야 한다. 그렇지, 네모가 2개. 네모가 2개? 네모가 오리인데 오리는 다리가 2개씩 있다는 뜻이야. 합치니까? 16. 16이라는 거. 이거 그럼 무슨 뜻이야? 소는 동그라미 말이 있고요. 오리는 네모 말이 있어요. 합치니까 몇 말이에요? 5마리예요. 근데 소는 다리가 4개씩 있고요. 오리는 2개씩 있어요. 그래서 소 동그라미 말이는 요만큼이 다리가 있고요. 오리 다리는 요만큼 있어요. 소의 다리하고 오리의 다리를 합치니까 몇 개가 있대? 16개. 16이라는 뜻인 거지. 형 이거 풀 수 있겠지. 동그라미는 얼마고요? 오리는 얼마일까요? 맞춰보세요. 아니, 잠깐만. 아, 생각해볼게. 아, 생각해. 소 두 마리, 오리 세 마리. 응? 아니지, 네? 아니지. 소 두 마리, 오리 세 마리면? 응. 8, 6, 14마리인데? 응. 소 세 마리, 오리 두 마리.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는지 알려줘. 소 두 마리, 오리 세 마리 했잖아. 그때 14였어. 근데 그게 2만 더해주면 되니까. 아, 2를 더해주면 돼. 그래서 2에서 2를 더하면은 4잖아. 그걸 2를 하나 4로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아, 그래서 오리가 소로 바뀌면 맞겠구나 생각한 거지? 잘했어.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하고 이제 오늘 끝이야. 그럼 현우 아빠가 하는 말을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써봐. 소랑 오리랑 합쳐서 7마리야. 합쳐서 7마리예요. 는? 는인 같다란 뜻이야. 같다. 그 다음에 잘했어. 그 다음에 소 다리랑 오리 다리랑 합치니까 20개예요. 해봐. 그리고 오리 다리는? 오리 다리 몇 개씩이야? 2개씩. 합치니까 몇 개예요? 20개. 이건 이제 푸는 건 할 수 있겠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연립방정식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런다고?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 이거 언제 배우는 줄 알아? 언제?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중학교 때. 알겠지? 형님은 중학교 가서도 외우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 알겠어? 잘했어. 집에 왔으면 자는 건데. 오늘은 집에 가자고 해야겠네.